다음 곡으로는 또 많이 불리는 곡이죠. 죽게 가온이라는 곡이에요. 명곡이죠. 이것도 잠깐 제가 먼저 악보를 띄워볼 테니까 악보에 있는 음표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세요. 보시면 이 곡도 16분 음표 찾기가 참 어려워요. 네 번째 줄 보면은 주의 사랑으로 할 때 주의 이 부분이 가사 전달을 위한 음표 쪽인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의 맨 마지막 줄 여기도 주의 여기에만 16분 음표가 등장하고 나머지는 싹 다 8분 음표 위주의 그런 멜로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후렴에서는 코드가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한마디 안에 코드가 4개 이상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런 구간을 악기들이 다 같이 캐치를 해가지고 좀 맞춰나가면 훨씬 더 음악이 더 힘을 받게 되고 뭔가 더 짜임새 있게 더 이렇게 빌드업된 느낌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. 이 곡을 보통은 많이 느리게 부르는데 미디움 템포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BPM을 템포만 좀 바꿔줘도 또 전혀 색다른 또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또 갈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그 예배팀 내에서 인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의가 되면 늘 같은 곡 같은 스타일로 부르는 것보다는 같은 곡도 뭔가 새 노래처럼 이렇게 불러나가는 게 지루하지 않고 템포를 조금 이렇게 변화 주는 것만으로도 같은 곡이 완전 다른 곡처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느린 곡인 게 되게 익숙한 건데 약간 이렇게 한 8, 90 정도 되는 이 템포로 묵직하게 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뭔가 그 코드 변화가 많은 마디에서는 다 같이 힘을 모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